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로 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표현합니다 항해 여러분 바다에 항상 풍랑이 일고 인생은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을 보면 인간의 최대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열 자녀가 한순간에 예, 압사해 줄 거요. 그리고, 예, 온 재산이 불타고, 나 없어지고, 몸에 악창이 나고, 어, 부인이 도망갈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요백에 그 정도 권한을 주셨을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 욕을 정말 사랑해서 그 고난에 통과하겠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 모든 문제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과해서 욕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이 오늘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 예, 애굽에서 애굽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됐어요. 우리는 애굽 세상이고 바로한 사탄 우리 태어나자마자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마는데 애굽에서 출 애굽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광야 생활 연단 훈련의 과정을 성과할 때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면 욕은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욕을 성소신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성전 뜰 단계에서는 이번재단 십자가 피를 경험하게 돼요그 피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한 것이 회개 세례를 의미한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 요분, 그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애굽에서 나올 때 직전에 뭘 했어요?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그래서 1년 되고 혹은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인방 문술주에 뿌리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임방 문설주가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린 지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 에 여기 홍해 가려고 나오기 전에 6월절을 지켰다는것 이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인데,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겠다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일곱 금초 때 경험은 일장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금초 때 성령의 불기둥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예요. 광야에서요. 구름기둥 불기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빈 그가 아직 성전 뜰 단계이지 여기 단계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라겠다. 그래서 결국 여부를 더 영적으로 성숙시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욕 외에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어디선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이 이 성소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과정이 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단어가 이때 나와요. 그저 회개라는 절대안 해요. 친구들과 계속 서로 공박하면서 싸우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단한 번도 안 해요. 회개란 단어가 안나왔을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은 없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마태3장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회개, 회개. 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은 좁은 길 걸어요. 근데 그 좁은 길거는그 과정이 우리는 광야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성전 뜰 단계가 대부분이에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정말 회개한 사람만이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그 빛이 강력한 그빛 앞에서 거꾸로 해서 통에 잡고하고 성령의 불빛도 불빛의 정도가 다르죠. 예, 네. 성령 충만한 만큼 자기가 작아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바울은 내가 사도라 감당치 못한다, 만삭되지 못한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디모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그래요그 마지막, 바울은 더 깊은 단계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해버려요. 그만큼 성의 빛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통에 잡아가고, 내 안에 죄밖에 없고, 약하고 저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요. 성령의 불빛이 강한 만큼 그리고 열두 떡상의 말씀의 떡을 먹어요. 그래서 실제 말씀을 먹는 그 맛을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스스로 읽고 설교 를들으면서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 있는 거 즐겁고 꿀성이 달고, 그런 단계에, 그런 단계에 달아야, 지금 내가 성소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양단에 간절한 성인을 사로잡은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물 묵상하면서, 이 사우랑과 다이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요. 사울왕도 성령 받았는데 사울왕은 실패자고 다이슨은 승리자가 됐는데 차이가 무엇일까? 사울왕은 고난 연단 없이 하루아침에 바로 왕을 떠버렸어요 사울왕도 처음에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연단 고난 훈련이 없이 솔로몬 연단 고난 훈련이 없이 바로 왕이 오를 때 나중에 육체의 사람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다이슨은 수많은 고난 연단 훈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변화가 아름답게 걸어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은 그가 죄를 짓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은 왜 진멸하라겠냐면 애서의 손자족속이기 때문에 육을 말해요. 육은 절대로 타오에 안돼요 쳐서 복종시키고 진멸해버려야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어야 돼. 영으로서뭐 행실 죽이면 살리니. 근데 사우랑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가 좋은 소양을 진멸 안 했어요. 안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들 나겠습니다. 순종의 제자면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만 나은즉. 그래서 거역했다. 그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 버렸음으로, 말씀을 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하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버려요. 심판이 내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랑은 자기 생각이 앞졌어요. 자, 여기서, 이 혼을 보면, 영으로살는데 혼은 뭐냐면 자한데, 지정의, 내 머리 생각으로 항상 살면 죽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과정이 권한을 통과해야만 내 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요. 권한이 없이는 내가 좀잘 나가고 대단한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부족함을 모르고 껑충거리고 뛰고 내가 대단한 인기 명예 권세를 울면서 절대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요. 근데 내생각은잘안 되거든요. 깨뜨려지면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문제는 자가 깨져라고 그렇게 자가 깨져라는 얘기 여기서 뭔데, 왜 원이 어디서냐면 인간의 죄는 바로 마귀가 욕할 때 선악과를 먹어라. 그면 러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너, 하나 영광자인데 너 중심으로 살아. 이게 너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쳐다본 즉 먹음직스럽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눈을 본것 안목의 정욕 지혜의 탐스러운 지라 이생을 자랑 이세 가지에 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을 동경해요. 애굽에는 이 고기도 있었고 수박, 위에, 부추, 마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 하고 온망 불평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왔으면, 여러 홍해 바다가, 학자들이 여기 보면 약 1,400m 깊이 갈려졌대요. 험한 물백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바다, 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수렁이 건데 바닥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리고 애굽의 열가 재앙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모릅니까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했는데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뱀의무를 죽고 가나안마다 3만3천 명을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 알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통이한가 회개하는데 회개요, 통이고 끊고 버리고 말씀에 검이 들어가서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그 회개한 건데 말씀에 검에 의해서 언젠가 고난을 광야 생활할 때만이. 낮추고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회개가 되더라 이말이야사우랑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떠버렸어요 연단 없이 그러니까 사우랑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요 나중에 사우랑이 또 보면 사무엘이 오기로 날짜 일주일이 넘어도 안 오니까 제사 들고 말았어요 제사 그때 왕이 망년되게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약속 안 지킨 게 사무엘인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니까 빨리 제사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너 전쟁에 이기려고 네가 제사드렸지 오늘 복 받으려고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그만 복이 목적 하나면 수단 되고 말아요 에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 자체여야지 하나님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기복지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문제는 혼이 안 깨져서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래서 복종하지 못한 것이 사우랑으로 망하게 됐어요 이사우랑얘기했냐면 사우랑도엽처럼 고난만 겪어버렸더라면 그가 인생이 아름답게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그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주면서 욥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자, 욥기 23장 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23장 8절부터 말씀드려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런데, 내가 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잠깐. 여기서, 요비, 전혀 지룩같이 어두운 고난의 그 통로를 하면서, 뭐랄가 그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답답,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야, 난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통스럽고 남편 힘들게 만들고 사업해줬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나는 정말로 분통 터지고 잘못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할까?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아셔요! 아시, 아시,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아시면 되잖아요. 억울합니까? 십자가 지수 있고 괜찮아요. 나에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내 억울한 거 아시죠? 아시나니 안 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돼, 연단받은데, 불속에 넣어버렸대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신앙. 순수한 100%. 복주가 안주가 아니고, 정금신앙은 예수가 나와 십자가 부활의 건가에만 있을, 믿습니다. 그분이 피주고 샀으니까 나는 하님의 자녀로서 말씀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가자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권받았습니까? 네, 같이, 그다음 이거 12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해답은,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정도로 가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절대 편법 쓰지 마세요. 진실하고 정리 깨끗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 원한 뜻대로 가야 돼요. 나는 음식보다 기억이 없구나. 그 다음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 하시는 것이면 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뜻이 일정하시되 지금 우리는 여비 그 다음에 두배복 받는 거 알잖아요. 여분, 그런 거 없어요. 한 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아니, 열 잔약 한순간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정금신앙으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신 하나님. 그 여러분을 고백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말씀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사세요. 정도로 걸어가세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능력, 이게 축복이에요. 해답은 말씀대로 갈아야 돼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죽어도 십자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예, 성소에서 하나님 나를 빚으신다빚으세요 뭘로? 세상 윤리, 도덕, 철학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변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변화된데, 성령에 불받으니까 거꾸로져갖고, 말씀 먹으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존재했어, 통이하고번제당 기도해서 내가 내려놓고 하나 님 앞에 몸부림 쳤더니,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믹서기, 믹서기, 뭐 과일 넣고 휙 돌려보면, 쉿! 또 완전히 줌이 나오더라고. 사과나, 뭐, 복숭아 넣었는데, 그거 사과 복숭아 행적 없어막 돌려버리니까. 아 여기에 넣고 돌려버려. 여기, 여기 안에만 돌아버리면, 불빛에 의해성령 충분 받고, 말씀에 떡에서 거꾸로 지고 향단에 기도만 하더 뭐, 여기서 완전히 믹서기로서 넣어버려요. 넣어버려 바꿔버려요. 넣어버려. 사울랑은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요분 과정을 겪었는데, 다윗은이 과정을 겪어줘요.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같은 신앙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세 가지 다윗 시험을 이겨요.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 문제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 아처를 보면서요. 목욕한 여인 보고 그래서 그가 통에 잡아 회개하는데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여러분요, 죄를 지어서 죄입니까? 죄이니까 죄를 짓게 됩니까? 죄니까 죄를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짓고 더 어려워졌어요. 완전히 통이 회개밖에 없어. 이게 타이시 여기다가 믹서기 넣어버려 돌려왔더라고. 두 번째, 암무가 정역에 딱 걸렸는데, 앞살람이 굉장히 미남이고 출중하니까, 앞살람을 반해가지고, 암론 죽인 앞살람을 데려다가, 그래서 열쇠 낳났다가앞살람 반역받고 혼났어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군대수를 지어하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서 조사했으면 괜찮아지요, 동기가. 군대수 칼을 매일 만한 자가 몇 명이냐? 와내 군대수 몇 명! 자랑하고 싶냐? 너혼좀 나라. 그래갖고 재앙임하고, 백성의 7만 명 죽어버리고, 통에 자 울고 기도하면서, 아리우나 타장마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아리우나 타장마당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게 놀라운 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돈바위였어요. 그게 름로 성전태가 됐어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다이이실하고 넘어졌거든요. 잘못 군대수 조사 잘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통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여기 산에 불이 떨어져 거기서 보, 여러분 재물한안돼 불이 떨어졌다. 와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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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린 넘어질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회개 동의하면 더 놀라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이세 가지, 왜다윗의 아내가 다윗도 그렇게 훌륭하지만 이세 가지가 아내에서 꿈틀거린 것을 하나님이 처리시켜서 처리. 언제? 혼나아버렸어혼나 밖에 혼기혼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영예 사람으로 만드는데 욥은 나중에 42장에 한번 엽기 42장을 읽어 보세요. 자, 그가 나중에 예 시장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을 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무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오늘 무지한 말 이치를 지금 말만 무지한 말 이치를 가리운 자 깨닫지 못한 말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요. 욕기일장부터쭉 보면 친구들은 서로 하나만 있고 아이고 내가 말한 거다 틀렸다고 딱 내려놔. 그러면서 뭐란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혼이 깨졌어 완전히 죽어서. 아, 나는 나는 무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하나만 읽어보세요. 42장 이제 퍼들려서비주준 내용이 나와요. 요비키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호께서요배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호께서요배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게 중요해요. 요비 여기서 믹서기 돌려왔고 죽기 하면 살기인데 향단의 기도에서 환니 하니 올니갔어 어디로 니 하니 올라간 거 뭐냐? 벗들을 위해서 빌매그 벗들이 계속 요바한테 공박했거든요. 너 호박식 한거 있지? 너죄 있지? 죄악 아니야.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와너 벗들을 축복게도 해주래 나를 상처주고, 힘들게 어려운 사람 복을 빌어주래. 그래서 복을 빌어주었더니, 축복해줘, 이게 이제 지성선 올라가, 이게, 이게 최고, 용서하고 사랑의 단계, 최고의 단계 딱 올라갔더니, 나중에, 복을 주는데 갑절의 복을 주는데 자, 12절 시작. 요하께서, 요학 요배 말년에 요배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나기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 괜찮아. 내가 너 끝에 알아서 해줄게. 우리는 책임 못져요 물기를 저지르는으면 내가, 야, 양 7천, 만 4천 줄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시키고, 버들에서빌 정도 영예사람 완전히 만들어놓고 하나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요. 지성소 신앙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 자녀를 또줬고든열 뭐 자녀면 뭐두 배니까 수명 주지요. 아니, 천국에 열명 있어. 또열명 주면 수명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신앙을 올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했구나. 다이 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괜찮아요. 나를 깨뜨리고 만들어서,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쭈물떡쭈물떡 만들어서 만드신 과정,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이기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데, 예.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는데, 절대 이기는 분은 우리 예수님만 이기는 자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님이 이긴 것은 뭐냐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완성했다는 것은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마귀의진 빛을 보혈로 청산해갖고 우리를 구원을 시켰다. 그래서 교환을 시켜본 거예요. 다 이뤘다. 청산했다. 피주고 내가 사버렸다. 우리는 사실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그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서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뭐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을까 보니까 겟샘마나동사 기도해요. 땀이 핏방울 되도 기도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할 수만 있게 잘 옮겨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너무 쉽다고통 힘드니까. 그나마 내 뜻대로 없이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대 순복했을 때, 죽어버렸을 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돼서, 다 이루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노력으로, 예,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인 줄 빨리 알아야지. 스스로 못 살아. 뿌리가 없어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요. 예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하고, 말씀도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기는 거요. 예 절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연약하고 보자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고 얼마나 진중히 지키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행복한가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성령 임재가 그때 와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린데 지성소에만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 임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임재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임재가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 건 첫째거든요. 회계는, 회계 회개 사랑하고, 하나님 내 인생 전부로 사는 것인데, 무엇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얼굴 구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축복, 은사! 아, 안쓰여고 병이 나고 역사가 나고 인기 좀 있어갖고, 내가 좀 떴으면 쓰겠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사실은 알아요. 우리 속을 알아요. 너는 끝까지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을래? 너하고 나고 신부 관계야, 자녀야. 네 생각 자체가 변질됐구만. 너는 내 인생 나를 남한 위해서고 주임을 사는 것이 주임 사랑한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역사 섭리 인도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머, 니제 살, 나를 꽉 껴안아주고, 막, 어떻게, 얼굴 부벼준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경 인도가,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가 영적 신앙 갖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요. 아, 그래서 그러구나. 다 내려놓고요. 내 욕심 비워야 돼요. 야망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성에 좋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서 철저히 깨달으니까 나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인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그래서 감사해서 울고, 감기 울고, 하나님 이 너무 좋아서 울고,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인데,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요 분, 벗들어서 빌어줬어요. 자, 제가, 조금 나고 마음 상한 사람이 관계 누가 있어. 근데 그 사람 참 속이 상한, 미움만드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분을 위축복해드리야겠습니다막 복을 필요줘. 그러면 내가 점수가 따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하는 기도 뭔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 점수 받으려고 내가 마음 상한 다는데 기도해 주지. 진짜 하나님 복을 줘보면 나보다 더 잘해 보네? 내가 마음이 상해. 너그 마음 상하지? 그것까지는 알아. 네가 진짜냐? 진짜냐고, 의식하고 있구만. 사랑이 많아서 그러지 마. 얼마나 의식, 얼마나 의식 나라 그래요. 참,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꼬봉도 되고 밑에 들어가고, 내가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민족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있어. 싫어. 내가 대장되고 싶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얻도록 해야 되는데 너는 지체지잖아.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거기 에네 한계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 실제 되냐고요 그거에 사랑이 되고 성격이 되고 오래 예수를 모르게 해야 되고 근데 언젠가 좀나 알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좀 알아서 좀더 달리고 싶은 것이 네 안에 또 있다는 것은 무술적이야. 아직 여기 안죽었구먼 여기 안 죽었어. 여기가 고난 여기, 여기 안통과해서100% 통과되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져야 돼. 완전 히 죽었어. 나는 없고. 사나 죽으나 죽여고시고 오지 하나 영광이라면 괜찮아요. 그죠? 나 같은 거 써주신 것만 감사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서 하였을 뿐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게시록 보면 미루류관을막 던져, 던져 불더라고. 나는 별로 말 자기가 없다고요 됐다 나는 중심 동기를 본다 사랑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보 모신 게너마 우리는 결과만 보고 좋아하고 업적 실적 나타나면 대단하대요 하나님의 여분대내 진짜 종은 있냐? 너 감동 받니 지금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 분사 능력 축복 임제 있으면 따라오거든. 근데 임제 없어 한때는 임제 있었고 지금 분산 요것만 따라가니까 그 뿌리가 생명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요것만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어요. 이게 첫 사랑을 버렸다 너첫 사랑을 버려서 날마다 변질된 우리 것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그렇게도 야망 있고 높이 되고 싶고 크고 되고 싶은 것이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또 금식을 회개하고 주여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겠 기도하시고 지금 제가 아무리 지식 설교해도 안 들어가요 제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말에 지혜를 잡고 성이 나타나 능력으로 했다면 임재가 했다면 내 가슴에 사랑이 흘러간다면 옷합을 깨뜨리면 향유가 흘러나올 건데 내가 안깨서 향유가 못 나가니까 네가 문제인데. 항상 내가 문제 모르고, 내 남편이 문제고, 내가 이만한 실력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하고, 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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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것이 우리 변질된 인간들. 그래서 회개 주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날마다 이예 속에서 하나의 믹서기 돌리시고 주님, 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천국만 가면 됐어요. 지옥 갈사람 천국만 가면 됐어요. 임재 임제, 임제, 성령 임재 그건 그냥 안 돼요. 여기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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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성의 임재 가운데서 사랑이 되어지고, 성김이 되어지고, 희생 헌신 자체가 기쁘고, 내가 너희를 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에 남은 거나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주임 시자가더 크게 질게요. 누구 타들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내가 문제고 민족도 내가 문제고 북한도 내가 문제고 누구 타대요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이랬다고 통에 잡아가면 하나님이 모세가 되고 다이시 될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부족하냐고요 우리가 이 과정을 못 거치고 그저 어떻게든지 이 땅껏 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열매를 보아라요 뭐 진정 회개겠니? 회개는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있으면 다 뽑아내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가 되고 이것만 거쳐보면 성리에 불이 올 건데 엘리아처럼 될 건데 휴고도 되고 안죽고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봐도 그런 외로운 엘리아가 싫고 다 싫고 그저 그 과정을 싣고 결과가 무엇이냐고 업적 실적이 있냐고 거기에 그 실적 업적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것이 네가 나의 힘이 되시니 오하여 하나님은 내반석이요 요새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고 하나님의내 인생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밤새 기도 시간이 즐겁고 그랬으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또 그러지 말고 나는 너하고 만난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 너는 너하고 교제하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지성소신앙, 임재신앙,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만한 복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